전 현재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29 대리입니다. 저의 사수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능력자로 37나이에 파격 승진을 거듭하셔서 벌써 부장님이세요. 일적으로는 물론 멋있지만 한번 꽂히면 앞뒤 안 가려서 별명이 쌍무지개예요. 무식하고 맞고 개짜증나는 쌍엑스? 덕분에 매일 불구덩이에서 구르던 어느 날 회사 근처에 제 베프 커플과 점심을 한번 먹었어요. 그때 우연히 쌍무지개가 같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김대리 친구들이랑 밥 먹나 보네. 나 혼자 왔는데 합석 좀 해도 되죠? 그러고는 제 친구 커플한테 호구조사를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제 친구의 남자친구한테요. 동네, 학교, 직장, 이상형. 왜 저러나 싶어서 빨리 자리를 파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부장님이 저만 보면 웃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낸 아이템을 친절하게 수정해주고 전에 없던 칭찬까지 자꾸 하더니 자꾸만 친구 커플에 대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야, 그 친구 커플 만난 지 얼마나 됐어? 둘이 자주 싸우진 않고? 전혀요. 둘이 학교 때부터 실실하 오래 사귀었거든요. 그럼 헤어질 때 됐네. 그 남자 딱 내 스타일이야. 헐, 신물이야. 첫눈에 느낌이 딱 온 남자? 역시 희대의 쌍무지개. 더 어이없는 건 제 친구 남친을 저보고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뭐야? 그게 말이나 되나요? 제가 아무리 둘이 결혼 전제로 동거 중입니다 라고 해봐도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일이라면서 일단 자리만 만들어 달랍니다. 저는 물론 단칼에 거절을 했고 그날 이후 부장님은 쌍무지개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낸 보고서는 읽지도 않고 까버리고요. 동료들한테 저에 대한 험담까지 하더라고요. 일도 더럽게 못하는 주제에 남자만 밝힌다거나 진짜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아침마다 회사 가는 게 죽을 만큼 싫어졌을 쯤 아직도 친구 남친 번호 줄 생각은 없냐면서 묻더군요. 너무 괴로웠지만 절대 안 된다고 철벽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밤 집 앞에서 누가 김대리 나와! 해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길래 봤더니 부장님이 술에 떡이 돼서 찾아왔어요. 놀래서 뛰쳐나가니까 만취된 상태로 내가 사실 못 소리고 살면서 처음 만난 남잔데 정말 안 되냐고. 네가 뭔데 내 운명을 가로막아. 아, 땡깡을 부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는 거예요. 김대리,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그 남자를 못 보니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듯이 죽는 게 나. 참. 너무 빠져있었네, 혼자. 하면서 남의 집 앞에서 엉엉 울어대더라고요. 아우, 진짜. 겨우겨우 집에 돌려보냈고요. 다음날 술 깨면 그래도 사과라도 하겠지 했지만 웬걸? 갑자기 쌩까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그냥 아무 말 없는 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개진상 한번 부리고 이제 포기했나 보다 했는데 글쎄, 제 친구 남친에게 톡이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보낸 톡 캡처 사진을 봤더니 설마? 쌍무지개가 제 인별그램을 타고 그 친구 인별그램을 알아내서 가슴골이 완전 다 보이는 버티 섹시 사진을 보내면서 만나자고 DM을 보낸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사이코 아닌가요? 이런 막무가내 상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어머, 웬일이? 와, 이게 끝입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지.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그 저기 뭐야, 게이요? 단우 엄마 병에 걸린 거요? 이해시켜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해시켜줘야 돼? 어떻게 나타났어? 뭐야, 그게 뭐야? 뭐래? 뭐가? 아, 괜찮냐고? 어떤 거를? 아, 나이 차이? 친엄마. 궁금해서 그래. 왜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설명해 줄게, 봐봐. 부장이 여잔데. 근데 나는 왜 내 친구... 네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나랑 같이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유일하게 내가 여기 일을 했거든. 그래. 내가 설명해. 보자, 어떻게 이해했나 보자. 친구의 직장 상사가 있고 직장 후배가 있어. 후배가 친구들하고 밥 먹는데 상사가 와서 같이 밥 먹자. 그 상사가 여자야. 여자, 상사. 여자야. 이제 이해됐어, 이제? 이해됐지. 그냥 부장이 여자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여자라고 얘기하면 될 거. 내가 바보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연을 쓰신 분의 고민은 부장이 계속 그러니까 이거.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회사는 다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치. 아,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되지 않아? 그 방법은 안 돼, 절대. 이미 그 사람한테 완전 꽂혀있어. 완전 꽂혀있어서 안 되고 이 남자가 모질게 말을 해줘야 돼. 뭐 경험담 없나요? 아니, 정 떨어지게? 아니, 이 뭐 경험... 결혼 엄마 뭐 경험담 없어? 경험담은 없는데
도대체 없는데. 넌 살면서 무슨 경험을 한 거야? 아니 너무 극과극이야. 지하에서 훈련만 계속했었어요. 아니 저는. 한 사람은 경험이 너무 없고 한 사람은 경험 비대증이고 나 미치겠다 진짜. 사연이 너무 많아요. 아니 얼마나 그랬길래 자료 그 판넬이 있죠? 오! 어? 있어. 그거를 뭐야? 제가 진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부장님이 보낸 실제 인스타 DM. 예, DM입니다. 어머 어머! 와! DM입니다. 어머 어머! 와! 대박 뭐야? 아니, 왜 다들 놀래죠?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그냥. 야 이거는 이거라니까. 부장님이 보낸 실제 인스타 예, DM입니다.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구면이죠? 전에 김대리랑 같이 밥 먹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락드렸어요. 제 연락 기다리는 거 아니죠? 우리 언제 만날까요? 제가 술 한 잔 진하게 사고 싶은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얼굴을 공개합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나는 그 임자 있는 사람한테 껄떡대는 그 마인드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비하할 것까지는 없고. 왜? 네가 그런 적이 있었나 보지? 설마 또 사연이 여기서 나온 있어? 그거는 사람도 아니지. 뭔데? 장현사 또 무슨 뭐야,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전에 말이야. 내가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고백을 했는데 아 미안한데 나는 너처럼 어린 남자가 싫어 이러는 거야. 동갑이었거든?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100일만 기다려줘라. 100일 동안 100일만? 어른 돼서 오게? 나 혼자 어른 되려면 어떻게 될까 막 연구하고 막 있었는데 다른 친구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걔 남자친구 생겼어 이러는 거야. 몇 살 어른인데 동갑이래. 그래서 나는 옳구나 싶었던 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잖아. 근데 내가 계속 대시를 했어.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먼저 예약 걸어놨는데. 아니 무슨 언제 예약을 걸어놨어? 아, 100일 동안 내가 예약 걸어놨단 말이야. 성금 줬어 안 줬어? 아니죠. 그렇게 예약 하면 안 되시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6개월 동안 내가 그렇게 대시해서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를 만나서 아니, 공을 들였지. 근데 그 장윤사는 어디서 이렇게 여자를 어플에서 만나는 거야?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런 어플 모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러고 연락을 아니, 근데 끊거나. 근데 너무 극단적이지. 왜냐면 그 부장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잖아. 술 취해서 와서 고성방가하고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 아니 그러면 뭐야 그 우리 그 장여사 안여사는 동기 중에 아 좀 이런 행동 때문에 선배들한테 같이 혼나기도 하고 이런. 아 우리는 4차원이 있었지. 우리 안에서도. 우리 동기 강유미. 강유미라고. 난 되게 그러니까, 웃기던데. 얘는 뭐랄까 이해 못할 뭐 그런 게 좀 있을 때가 있어. 되게 4차원이었어. 막 우리가 분장실 때 너무 잘 나갔을 때 KBS 사장님이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었다 중국 요리집에서 그 요리를 먹는데 유미가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더라고. 뭘 꺼내는 건가 강유미 씨? 저는 덴마크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스테이크와 자몽을 꺼내더니 이렇게 먹더라고. 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그런 4차원. 한번 이제 방송국 이제 제작진이랑 점심 먹으러 왔는데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해가지고 이제 다들 저기 갈비탕 먹으러 가죠 해가지고 다 같이 그래 가자 예약해놨대. 유미만 신분증 안 건너고 저쪽으로 가는 거래가지고 유미야 일로 와야 돼 와야 돼 했더니 오빠 난 돈가스 먹으려고 이러고 그냥 가. 그 비행기 세운 것도 있잖아. 비행기야. 비행기. 정말 그 유미랑 나랑 그때 광주에 무슨 행사야. 10시 비행기인가? 그래 근데 얘가 늦으니까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전날부터 얘기를 했어. 유미야 내일 늦으면 안 돼. 8시까지 와야 된다. 그러면 니네 집이 지금 신길동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택시 타고 7시에는 출발해. 그러면 네가 준비하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되겠지 했더니 오빠 제발 그만해. 내가 애야? 알았다고 제발 그만해. 아니 내가 걱정돼서 그래. 또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공항에 도착했어. 8시까지 와야 되는데 8시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기다리는데 안 와. 내가 전화를 했어. 유미야. 그랬더니 야! 지금 이제 몇 시인 줄 알아? 그랬더니 어머 오빠 알았어 기다려. 이 천하태평한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비행기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진짜 좀 와야 되는데 티켓팅 안 되면 안 되는데 제발 제가 할게요 뭐 하고 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금방 올게. 10분 전에 왔어.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오는 거야. 야! 그래 내가 막 끌고 뛰어가서 비행기를 탔어. 간신히 탔어. 앉자마자 너 늦지 말라 그랬지. 너 늦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뭐라 했는 줄 알아? 뭘? 탔잖아.
탔으면 됐잖아. 어? 탔으면 근데 들어가 보니까 탔으니까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 뭐라 할 게 없어. 어, 알았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귀여운 에피소드. 약간 이런 캐릭터는 있어도 저런 부장 같은 캐릭터는 만나기 있을 힘들지. 수가 없지. 이거는 이제 해결 방법은 있어요. 둘 서로 얘기한 다음에 남자가 나가서 왜 그러시냐고.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에이,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렇게 나온다고?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죄는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아니, 너무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진짜. 아, 너무 한 방이, 한 아니, 방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저기 죄송한데 다른 사진 좀 보내주세요. 아니, 탕연사처럼 하면 안 되고 아, 만나면 안 되지. 만나면 이 여자친구가 되게 섭섭해야지. 아니 그리고 내가 볼 때 또 이 여자가 오해할 것 같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 있으니까 나왔던 그렇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 저기 우리 사연을 쓰신 분의 고민은 부장이 계속 그러니까 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드라마에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모질게 여자친구랑 뭐 같이 있는 거를 찍어서 보내면서 너무 뭐 한다 일부러 더 그게 뭐야? 상처를 이렇게 사이좋지롱 상처를 준대. 이거 어때? 그 남자친구 인별그램 프로필 사진이 있을 거 아니야. 애기 초음파 사진 올리는 거. 오, 좋은 생각이다.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해. 제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러면요. 그럼 복불복 작전이 있는데 부장님을 두둔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부장님 두둔할 거야? 아유, 아니지. 그럼 누구? 이건 부장님이 잘못된 거니까. 그럼. 뭐 어떡할 거야? 본인 남자친구, 그 여자 남자친구가. 두둔이 정확한 뜻이. 아니까 두둔이 뭐 싫어한다는 거? 아니, 감싸준다? 감싸요. 아유, 감싸면 안 되지. 본인이 이제 실제 주인공 인물이야. 그래. 인물 남자야. 그럼 어떡할 거야? 부장님이 있어. 상의를 해가지고. 누구랑? 아니, 우리 직장 다니는 친구랑 여자친구랑 해서 상의해서 해결 도모해야지. 아니, 도모하게 자꾸. 자꾸 뭘 자꾸. 메시지를 보내야지. 뭐라고? 여자친구랑 이제 잘 만나고 있고 결혼도 할 거고 이렇게 보낼수록 더 사실 비호감이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 만나라. 딱 보내? 그러면서 뭐 진짜 지금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 주변에 탕연사라고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 다 알겠는데, 상황 다 알겠는데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제 사진 보냈잖아요. 네. 아, 제 사진 어딨어? 내가 탕연사 또 보고 싶어가지고 꺼낸 거지. 아, 이거 근데 이 사진이 부장님 맞아? 부장이 이런다고? 난 근데 이런 부장 괜찮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부장님을 우리 타교사를 소개시켜주는 걸로. 난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그래서 합의를 봅시다. 잘 됐네, 잘 됐네. 나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자체 사연도 어머어머. 웬일이니?